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서대표입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요. 네, 네, 비 오는 일요일입니다. 네, 비 오는 일요일. 많은 그 주당들이 좋아하는 일요일이죠. 큰일 났죠. 예, 오늘 아주 그냥 비가 와도 네. 막걸리 아주 맛있게 그냥 먹을 수 있게끔 오더라고요. 네. 예, 오늘 아주 파전의 막걸리가 엄청 네. 팔렸을 것 같아요. 네. 비도 많이 오지도 않고 추적추적 오는 게 정말 그 뭐 아침부터 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또 포인트가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비가 싹 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또 끊기면 좀 재미가 없어. 네, 좀 네, 덜하죠. 배가 지고 이러면 좀 재미가 네, 없어요. 그렇죠. 예, 아주 오늘 그냥 기분 좋은 일요일입니다. 네. 예,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네네. 막걸리 한잔 먹는 아, 좋죠. 겁니까? 네네. 예, 지금 뭐 시간이 한 4시 반이니까 네네. 아, 주당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간. 좀 먹고 빨리 들어가면 그 와이프한테 안 혼나는 안 혼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 다룰 국가는 21번째 국가. 벌써 21번째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벌써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1번째. 원래 시대를 만난 33개의 국가를 하려고 했는데, 네. 21번째 국가로 한 거는 책의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네, 네. 네, 22개로 22개.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중국이 남았는데. 네. 21번째 국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네, 네. 뒤에 이제 국기가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 브라질. 네. 보시면 이제 그 별이 몇 개일까요? 23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3개고, 네네. 여기 있는 이제 파란색이, 브라질 독립 당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당시에 이제 그, 이 국기를 만들 때, 그 리우의 밤하늘을 그대로 이제 그렸다 그래요? 네네. 뭐 약간 좀 낭만적인 얘기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독립, 그 국가 창립일 때, 그 리우의 하늘, 밤하늘에 있는 별을 23개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써 있는 글씨 국기에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는 보면 이슬람 사우디 네네. 같은 나라 뭐 이런 국가에 있는데 사실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글씨가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스페인 국가도 좀 글씨가 들어가긴 하지만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여긴 보면 이제 보이죠. 뭐 이런 뜻이라 그래요. 뭐 질서와 진보란 뜻이라 그러는데 네네. 뭐 그런 뜻으로 돼 있고 네네. 옆에 이제 또 이제 그 우리 예수상이 있죠. 예수상은 국기에 있는 게 아니죠. 사실 녹색이라는 색깔도 사실 멋쟁이 색깔이고 노란색도 사실 쓰기 힘든 색깔인데 네네. 예 녹색 노란색 예 그리고 이제 파란색 네네. 이렇게 색을 썼어요. 네, 글씨는 원색적이네요. 예, 네. 상당히 원색적이죠. 네. 예,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사람 것은 역시 축구죠. 네 그렇죠. 예, 축구 네. 예 상당히 뭐 임팩트가 강한 스포츠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유럽 3대 리그 네. 프리메라 리그하고 세리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딘가요? 저기 그 영국 네네. 리그죠? 네네. 예. 그 세 가지 리그가 이제 성공하고 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브라질은 그렇게 축구를 잘하지 못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원래는 축구를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었고. 근데 잘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유럽 3대 리그는 다 선진국 아니면 돈 많은 국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성이 좋고 남미는 뭐 자원은 많지만 어떤 시장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네.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브라질이 축구를 잘 하기가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환경이고 뭐 잘한다 그래도 지금처럼 브라질이 지금 세계 1위거든요.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 브라질 1등이 된 그 원동력은 뭘까? 이게 보니까 펠레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펠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시대를 만한다 해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롤모델의 힘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나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롤모델의 힘.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국민이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브라질의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되게 깨끗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그 중앙정부나 또는 그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브라질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고 네네. 그리고 브라질에 대해서 막 애국심 이런 것들이 되게 투철하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배운 지식인들도 많고. 근데 브라질의 가장 큰 약점이 이 지방 정부를 가면 그렇게 부패가 심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별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별로 없고, 어이구. 오히려 그 뭐랄까 지도층은 네네. 강하다. 약간 좀 이상한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우리 그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그 분노의 질주에서 이제 네네. 분노의 질주 5 시리즈에. 언리미티드 보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막 그 허름한 빈민촌에 막 국민들 같은 경우는 막 브라질인지 뭔지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네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하면서 거의 뭐 자괴감 있는 네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이런 나라 이 국민들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을 펠레가 만들어주지 않았나. 네. 그래서 축구로 그게 이제 귀결이 된 것 같다. 이게 제가 정문부장의 어떤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재밌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도층은 상당히 애국심이 강하고 국민들은 조금 덜하다. 네. 한국하고 좀 반대인가? 그때그때 다르죠. 그때그때 그때 인프라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 국민의 애국심이 강한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작은 나라고 또 이제 사실 미디어가 잘 구석구석 끝까지 잘 닿는 나라인데 브라질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좋지 않으니까 지도층이 좋은 어떤 활동을 해도 구석구석 닿기는 좀 벽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고 러시아, 이제 캐나다, 미국, 중국 다음 다섯 번째 국가니까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 네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 대표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네.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네. 뭐 지방 정부의 부패가 돼도 누군지 어떻게 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파 좌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좌파 성향이 강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계열이 많은 강한 네네. 그런 국가였고 역대로 계속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사회주의적인 네네. 그런 정부가 네네. 많이 이제 그 어서리티를 잡았죠. 네네. 예. 다른 나라 뭐 칠레니 페루니 아르헨티나는 1780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파적인 정권들이 잡았죠. 네네. 예. 뭐 칠레 같은 경우는 뭐 피노체트 막 이런 사람들,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상당히 하나를 뭉쳐지게 된 것은 역시 축구. 네네.